노근리 학살 사건. 7월 23일 낮 충북 영동군 산골마을에 갑자기 군인들이 닥쳤다. 시방 뭐대유? 지금 인민군이 쳐들어오니깐 빨리빨리 피난가세요. 그렇게 500명에서 600명의 주민들은 부랴부랴 난데없이 짐을 싸고 피난을 가야 했다. 하지만 짐은 무거웠고 아이들까지 대동하고 있어서 가는 길이 지체됐다. 그리고 한참을 걷다 보니 어디선가 미군들이 나타나서 길을 유도하게 된다. Hey, come, he. 뭐요? 이 짝으로 가라는 겨? 미군이 유도한 길은 경부선 철로 위였다. 철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왜 이리로 가라는 겨? 혹시 코쟁이들이 우덜 태워서 보내주려는 거 아뇨? 들뜬 마음으로 철길을 걷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다시 미군이 짐 검사를 하겠다며 피난민들을 가로막는 것이 아닌가. 피난민들은 이미 더위와 허기로 매우 지쳐 있었다. 어휴, 더워. 얼렁 좀 혀. 하지만 짐 수색이 끝나고도 미군은 쉽사리 길을 터주지 않았다. 뭐요? 인민군이 내려온다면서 여기서 왜 막고 구려? 지친 피난민들은 아예 밥을 해먹거나 철로변에서 아이를 재우고 있었다. 영문을 몰라 불안해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유가 있겠거니 했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났다. 그런데 갑자기 미군 전투기 두 대가 나타나 다짜고짜 주민들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하는 것이 아닌가. 동시에 지상의 미군들도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뜨아! 이게 뭐여? 폭격은 10분 동안 계속됐다. 정신을 차려보니 철로는 엿가락처럼 휘었고, 목이 날아간 사람, 팔다리가 잘린 사람, 눈알이 빠진 사람, 피범벅이 된 사람들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 철로 위에서만 최소 100여 명이 사망했다. 부상자들도 적지 않았다. 총탄이 비팔치는 가운데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숨을 곳을 찾아 철로 밑에 굴다리로 숨었다. 코쟁이들이 왜 갑자기 총을 쏘고 그러는겨? 몰라,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디. 그러나 굴다리에 은신된 사람들을 향해서도 미군의 총질은 계속되었다. 조준 사격은 무려 4일간이나 계속되었다. 미군들은 기관총으로 쏘다가 박격포를 쏘기도 했다. 피난민들은 무서워서 굴다리 밖으로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다. 핏물을 떠마시면서 버텨야만 했다. 미군의 사격은 7월 29일에야 멈췄다. 하지만 굴다리 안에서 살아서 걸어나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고작 17명뿐이었으니 그렇게 미군의 인간 사냥으로 죽어간 목숨이 총 300여 명이었다. 미군 병사들은 오합지졸의 10대 청소년들이었다. 사건 당시 남쪽으로 내려오는 피난민들 중 민간인으로 가장한 인민군이 숨어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미군은 한국 정부와 함께 신속히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다. 만약 저들이 그냥 피난민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피난민은 구호의 대상이 아닌 군사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중에 논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결론은 냉정했다. 피난민이 방어선을 넘지 못하게 합시다. 그런데 당시 노근리에 파견된 미군들은 대개 17, 18세의 경험 없는 병사들로 그들이 가진 장비는 2차 대전 때 쓰던 낡은 것들 뿐이었고
이들이 한국에 오기 전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은 인민군은 흰 파자마를 입고 민간인으로 위장을 하고 있으니 단단히 조심하라. 이런 말투성이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배치된 곳이 바로 노근리였다. 이들은 이전까지 단 한 번도 교전을 치러본 적이 없었다. 그런 그들에게 이런 명령이 떨어졌으니 방어선을 통과하려는 피난민들의 어떤 움직임도 허용하지 말라. 신출내기 군인들은 급격히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오 마이 갓! 이 사람들 아무래도 인민군들 같아. 갑자기 흰 파자마를 입은 낯선 사람들의 옷 속에서 기관총이라도 나올 것만 같았다. 그리고 짐수색을 하다가 과민 반응이 터졌다. 헐, 무전기인 것 같다. 뒤에서 북한군 탱크가 쫓아오는 것 같다. 그렇게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사실들을 무턱대고 상부에 보고한 것이다. 그러했으니 이들에게 내려질 명령이란 건 뻔했다. 인민군이다. 모든 피난민들을 향해 사격하라. 심지어 쌍굴로 들어간 피난민을 감시하던 중에도 당시 세 군데에서 미군이 기관총을 놓고 조준 사격하고 있었으니 달아나는 건 불가능했다. 쌍굴 속에서 총알이 날아왔다! 라는 식의 보고를 하는 바람에 쌍굴 속에서 피난민들이 무수한 총탄을 맞으며 학살을 당해야 했던 것이다. 불편한 진실, 미군의 인종차별.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한국인을 얕잡아보고 심지어 목숨까지 하찮게 보는 식으로 인종차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끄집어내기 싫은 불편한 얘기다. 하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본래 전쟁에서 우리가 상대보다 우월하다 식의 인종주의가 나타나면 학살은 더욱 쉽게 일어나기 마련이다. 전 미 육군 참모총장 로른 콜린스는 한국 전쟁을 이렇게 평가했다. 현대전보다 우리의 인디언 개척 시절 전투와 더 유사한 구식 전투로의 회기였다. 미 군정 시절 한 미군 중위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서양인들이라면 조선인들을 자신과 동등하게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상관들은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 여기에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았다. 맥아더의 뒤를 이어 유엔군 최고 사령관이 된 리지웨이의 회고록은 이렇다. 미군들이 한국전에서 기억하는 것은 온 천지에 깔린 똥냄새뿐이었다. 이런 기록도 있다. 한국인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예의 바르다는 설명에 미군 병사들은 이렇게 비웃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한국인들은 모두 추한골에 거지거나 짐승들도 살기 어려운 움막에 살고 있는 농민들 뿐이다. 자부심과 예절은 고사하고 문명화되지도 못한 미개인에 불과하다. 실제로 미군들만 보면 아이들은 기쁨이 초콜릿을 말하며 손을 벌렸다. 당시 유명한 코미디언 밥 호프는 자신이 위문공연에 늦은 것을 이런 식으로 비웃었다. 한국 아이가 글쎄 비행기의 랜딩 기어를 훔쳐갔지 뭐야. 하하하하하. 영국의 전쟁 특파원은 한국의 통곡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미군은 한국인들을 마치 원숭이처럼 취급한다. 그게 아니라면 그처럼 친절하고 너그러운 미국인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거나 집과 재산을 박살낼 수는 없을 것이다.